네, 6월 14일 화요일 김영미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미나 투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우리 매니저님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신데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네.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지금 하락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후폭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그냥 계좌를 열어보지 말아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계좌를 열어보긴 열어봐야죠. 아, 그렇죠. 뭐 대응은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개별 종목 대응을 하는 게 조금 무의미할 정도로 지수가 좀 많이 밀리긴 했잖아요. 어제 그야말로 뭐 블랙 먼데이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상투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네. 올 한 해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금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고점 대비해서 10% 15% 빠진 게 벌써 한 서너 번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너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저는 이제 어저께 좀 주목을 한 게 코스닥의 어저께 장중에 하락 종목이 1,400개가 넘게 찍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19 1차 팬데믹이 왔을 때 그때 장중에 코스닥 지수가 13%가 넘게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1,400개 종목이 빠지진 않았어요. 그 정도로 지금 투자 심리가 완전히 지금 하방으로 좀 얼어붙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소위 말해서 이제 언더슈팅, 과매도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네.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 어제도 외국인 기관들은 막판에 이제 저점 매수가 조금 들어왔고 오늘 오전에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의 반대매매 물량, 신용 이제 반대매매 물량이 조금 쏟아졌던 것 같은데 점심시간이 이제 지나고 난 이후부터 기관 외국인들이 또 매수세가 조금 강화되는 맞아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는 지금 거의 뭐 밸류에이션 하단을 더 지나칠 정도로 이제 깨고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이제 어디까지 빠질 건가 이걸 이제 얘기하는 게 좀 쉽진 않습니다만 단순히 이제 시장의 어떤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나치게 이제 과도한 하락은 분명하다. 다만 이제 지금 지수가 빠지고 있는 게 실제로 이제 내일부터 이제 시작되는 연준 FOMC 회의 때 물가가 워낙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CPI 지표가 훨씬 더 높게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0.75%포인트 금리를 올릴지도 모르겠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그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게 오늘 도화선이 되면서 마치 이제 연준 위원들이 0.75%포인트 금리를 올리는 걸 이제 기정사실화 시켜놓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시장이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7월 달에는 0.75가 아니라 1%포인트를 금리를 올려야 된다. 지금 뭐 빅스텝, 자이언트스텝 얘기 나오고 있는데 1% 올리면 도대체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런 얘기들까지 나올 정도로 사실은 한 번에 이제 1% 기준금리를 올리는 건 되게 조금 비현실적인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월가가 요구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금리를 빨리 올려가지고 어쨌든 물가가 잡히든 안 잡히든 금리를 빨리 올리고 금리를 올리면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좀 둔화될 수밖에 없겠죠. 수요가 좀 둔화될 거고 경기가 좀 둔화되면 많이 올렸던 이제 기준금리를 다시 떨어뜨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월가는 이제 하반기 때는 그런 식의 이제 스탠스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연준의 입장에서는 정책의 어떤 연속성이라든지 시장의 어떤 신뢰성을 이제 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6월 FOMC 때는 저는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 올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 시카고 CME 패드워치에서는 거의 70% 이상으로 보고 있지만 그게 이제 급격하게 불과 하루 이틀 만에 이제 확률이 그만큼 올라간 거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이제 한쪽 방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FOMC 때 연준이 0.5%포인트 기준금리를 이제 올리고 나면 사실상 이제 과도하게 이제 하락했던 부분들에 대한 되돌림 정도는 좀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지수가 오늘도 이제 코스닥 지수가 장 초반에 약간의 이제 기술적인 반등 시도 좀 있었잖아요. 뭐 표현을 제가 약간이라고 하긴 했지만 장 초반에 2% 이제 급락 출발을 했다가 맞아요. 분봉을 보시면은 정말 빠르게 지금 반등이 좀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게 요것도 제가 조금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 하락했다가 거의 보합까지 끌어올리는데 한 시간도 안 걸렸거든요. 요때 외국인들이 거의 한 700억 정도 네. 순매수를 한 거거든요. 그 정도 순매수 금액으로도 시장을 막 2% 이상 지금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로 지금 수급이 옅어졌고 매물 저항이 이제 좀 가벼워진 말 그대로 이제 감에 공급까지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FOMC 회의가 이제 결과가 목요일날 새벽에 나오죠. 목요일날 이제 결과 발표를 하고 나면 아마도 지금처럼 과도한 하락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개별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계좌를 열어보고 너무 걱정되고 두려워서 주식을 집어던질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계좌를 안 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코스닥 차트를 일봉 차트를 또 열어보면 우리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이렇게
10% 15% 단기간에 빠진 파동이 거의 3, 4번 정도 되거든요. 연초에 시작하자마자 고점 대비 20% 급락했고 여기서도 15% 빠졌고 여기서도 18% 빠졌고 이번에도 지금 900포인트에서 800포인트까지 거의 10% 가까이 지금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식의 이제 하락폭이 상당히 좀 깊게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저점을 이제 확인하고 나서 어김없이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왔다.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더라도 감매도 구간에서 적어도 이제 기술적인 반등, 가격만의 시도가 어느 정도 이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를 좀 해두시면서 조금 더 이제 냉정하게 시장 대응을 좀 해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번 급락이 좀 단기 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냉정을 찾아보자. 그리고 아까 전에 생쇼를 하는데도 보니까 코스닥 지수가 조금씩 오르길래 보니까 외국인의 수급이 좀 그렇죠. 들어왔더라고요. 이렇게 네. 조금이라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 코스닥 지수가 잠깐이라도 이렇게 낙폭을 회복하려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영민아 투자 김영민 매니저님과 함께 시장에 같이 이겨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영민 DJ가 편입했던 종목들 종목별로 리뷰 대응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제 편입했던 레몽레인부터 리뷰해볼 텐데 오늘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계속해서 홀딩해도 괜찮을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저께 편입하자마자 조금 휩쓸려버려가지고 아쉬워요. 이제 손실이 좀 나고 있는데 네. 어저께 제가 이제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이제 설명드린 이유가 2분기 이후에 이제 실적 전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살아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주요 영화인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영화 산업 진흥에 대한 부분들을 또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단기적인 이제 모멘텀도 있고 실적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해가지고 어저께 이제 편입을 했는데 어제는 장중에 나름대로 이제 급등세가 좀 연출이 좀 됐었는데 다시 한번 지금 추세 하단으로 좀 흘러내리고 있어요. 어저께 제가 편입했던 18,000원대에서도 지금 한 5, 6% 가까이 지금 밀려있는 상태인데요. 추세 저점이 지금 17,000원 정도 자리에서 바닥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니까 요 자리가 지지가 되면은 기술적인 반등은 좀 충분히 가능하겠다.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저점이 이제 회복되는 걸 조금 기다리시면서 2만 원 정도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 다시 한번 대응을 좀 해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레몽레인 리뷰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은 그린플러스입니다. 6월 7일에 이제 편입했던 종목인데 시장 분위기가 좋았을 때 이 스마트팜 관련주로 주목받았던 종목인데 이제 또 시장이 좋아지면 이제 다시 반등을 대비해서 지금 좀 매수해봐도 네.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도 지수가 이제 급락하고 있는데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이 곡물 관련된 종목들은 어제 오늘 나름대로 좀 방어적인 역할을 좀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는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차 차례 경험을 해왔던 것처럼 물가 상승과 관련된 이슈예요. 사실은 올해 이제 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조정을 받을 때는 물가 상승 아니면 긴축 둘 중에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거든요. 물가가 워낙 가파르게 올라가고 사실상 6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물가가 고공행진을 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이제 제기가 좀 되면서 지금 곡물 관련된 종목들도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건데요. 그린 플러스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이제 소개해드린 가격 대비해서는 조금 밀렸지만 지금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어저께 이제 팜스코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바닥권에서 강한 이제 거래를 터뜨리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조금 들어오는 걸 보면 그린 플러스도 오늘 15,000원 정도 구간에서는 바닥 신호가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거래량이 이제 급감을 하면서 저점을 좀 잡아주려고 하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만 원 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린 플러스도 2만 원 정도까지를 일단 중기적인 반등 목표로 보고요. 단기적으로는 한 10에서 15% 정도 16,500원에서 17,500원 정도를 기술적인 반등 목표치로 좀 설정을 해놓고 아무래도 곡물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이슈는 오늘 우리 아침에 매일경제 TV 이제 10주년 기념으로 네. 그 특집 방송이 이제 중계가 좀 됐잖아요. 네. 그때도 푸드테크와 관련된 이제 이슈를 연설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만큼 지금 사실은 이게 이제 전쟁 관련된 이슈 때문에 곡물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본적인 이유는 기후 변화예요. 지금 세계 3대 곡창지대가 우크라이나, 뭐 아르헨티나, 미국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3대 곡창지대가 사실상 지금 가뭄 때문에 생산량 자체가 지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리스크가 분명히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말 그대로 이제 스마트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고 미국뿐만 아니라 뭐 일본, 유럽으로까지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뭐 미래를 내다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에 있어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작년 3월 달부터 거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요 하단 추세가 지금 지지가 좀 됐었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을 한번 믿어보자. 15,000원 요번에 다시 한번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1차적으로는 뭐 16,500원, 17,500원, 중기적으로는 직전 고점 근처 2만 원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영희 매니저의 종목 리뷰는 그린 플러스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오늘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오늘 이런 어려운 장세에서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해 봐야 될까 고민이 되는데 네. 우리 매니저는 어떤 종목 오늘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좀 개별주를 할까 하다가 IT 종목들도 지금 정말 조정을 좀 많이 받은 맞아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재 종목 중에서 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하나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워닝 머트리얼즈라는 종목을 지금 현재가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 이름에 이제 머트리얼즈 들어간 회사들은 다 소재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워닝 머트리얼즈를 굳이 제가 오늘처럼 이런 힘든 시장 분위기일 때 갖고 온 이유는 요 회사가 이제 원래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용 특수가스를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거든요. 100개가 넘는 이제 제품 라인업을 가지고 있어요. 특수가스 이제 100여 개가 넘는 이제 특수가스를 제조를 하면서 그 중에 이제 주력 9개에서 10개 정도 품목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뭐 소재 쪽에서는 사실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반도체 쪽 이제 설비 투자가 계속 이슈가 좀 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낸드의 고단화라든지 디램 미세 공정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특수가스에 대한 수요가 이제 아주 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낸드 플래시라든지 이제 디램 쪽에 다 같이 이제 범용해서 쓸 수 있는 특수가스들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때 지금 디램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좀 있잖아요. 물가를 이제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언젠가는 좀 떨어지겠죠.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시장 참여자들의 소비 심리가 둔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물건을 필요한 걸 이제 덜 사게 되고 물건에 이제 필요한 걸 덜 사게 되면 사실상 소비가 위축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업들은 물건값을 떨어뜨리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고용했던 사람들을 줄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가는 떨어지는 효과가 있겠지만 경기가 이제 둔화되는 리스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과 이제 감안을 해서 반도체 업황도 이제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들이 이제 미리부터 지금 제기가 좀 되고 있는 건데 사실상 수요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2분기 때도 여전히 이제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매출액이 이제 1200 정도, 영업이익이 이제 200억 정도, 시장 컨센서스가 한 160 10억 중반대였는데 오히려 이 종목은 업황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가 지금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시장이 이제 언젠가는 저점을 찍고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올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6월 중순이 됐건 뭐 6월 말이 됐건 결국은 이제 2분기 실적 시즌 쪽으로 이제 모든 포커스가 다 맞춰지겠죠. 그러면 2분기 때 실적이 좋은 종목인데 시장이 이제 급락할 때 많이 조정을 좀 받았다거나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가장 먼저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좀 탐낼 수 있는 종목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워닝 머트리얼즈가 그런 후보군 중에 하나다. 삼성전자가 이제 P3 이제 하반기 때부터 이제 가동을 시작하고 있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이제 M16 공정에 대해서도 신규 팹 이제 라인이 가동이 좀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신규 팹들이 가동이 이제 되기 시작하면 당연히 이제 특수가스에 대한 수요들도 좀 늘어나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게 일시적인 이슈는 결코 아니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이제 부각될 수 있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잖아요. 네. 전쟁이 이제 장기화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러시아 쪽에서도 이제 반도체 공정에 꼭 필요한 이제 특수가스를 많이 도입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이제 경제 제재에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는 특수가스들도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특수가스들을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이제 조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워닝 머티리얼즈가 생산하는 특수가스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쟁 장기화와 관련된 이슈 속에서도 수혜주가 이제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한데요. 국내 지금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벌써 이제 6일 만에 뭐 손실액이 1조가 훌쩍 넘어간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물론 화물연대 이제 그 노동자분들도 정말 좀 안타까운 이제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최근에 유가가 워낙 이제 공공행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운행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쌓이는데 그냥 계속 운행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또 이 화물로 연대 이제 입장만 또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첨예한 이제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데 이러면서 자동차 부품 공급도 끊기고 조선소의 부품 공급도 끊기고 여러 가지 이제 공급망과 관련된 우려가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종목이 워닝 머트리얼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가 가격은 44,000원 정도.
정도 목표가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3만 6천 원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원샷 원킬 종목은요. 믿을 거는 실적뿐이다. 이렇게 원익 머트리얼즈를 편입해주셨습니다. 목표가 4만 4천 원이고요. 손절가는 3만 6천 원으로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힘든 장세지만 힘을 꼭 내시고요. 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